예, 필순아. 얘들 운동 나갔니? 민수 시험이라고 일찍 나왔잖아 오늘. 아, 그렇지 참. 왜? 이게 뭐니 도대체? 뭐야 그게? 전당포 쪽지 아니니? 어머,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전당포 쪽지구나. 어머머머, 이렇게 생겼구나. 얘는 지금 누구 건데? 몰라, 민수 주머니에서 나왔어. 그럼 민수 거네. 민수가 전당포에 물건을 맡겼다고? 아, 그런가 봐요. 가서 찾아와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요? 그래. 나도요, 그냥. 한번 찾아다줘 버릇하면 계속 맡긴다니까. 모른 척 내버려두면은 그야말로 계속 버릇되고 만다. 찾아다 놓으면은 저도 뜨끔하는 게 있을게요. 네. 민수는 운동 갔니? 아니, 시험이라고 일찍 나갔어요. 어? 이모, 이모가 어떻게 좀 알아서 좀 해줘. 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보든가, 어? 부탁한다, 이모 알았지? 야, 야, 이게 누구 텐데? 나 지금 너무 늦었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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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수! 전화기... 어. 통전. 통전이 없잖아. 네, 거기 긴급 서비스 출동 센터죠? 여기 해화등인데요. 글쎄요. 뭐가 고장났는지 그건 절 잘 모르겠고요. 예. 예. 아, 예. 그럼 제가 다시 나가서 그 앞에 서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어떡하냐? 예, 밥 먹으래, 혜순이. 어. 언니, 언니가 나 대신 좀 나가줄래? 어딜? 맞죠? 몰라요 나는. 아이고, 시침이 뗄 것도 참 많다. 아침에 나한테 벌써 들켰어요 걔. 맞죠? 근데 왜 자세한 걸 숨겼죠? 갑순이 알아봐요. 난리 나지. 왜요? 아, 걔가 돈벌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차를 어떻게 끌고 다녀요 지가? 돈벌이 하던데요. 민수 아르바이트예요? 무슨? 아, 직접 물어봐요. 나 곤란하게 하지 말고. 아, 저기 민수 아르바이트에서 차 산 거예요? 그거예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유, 그렇게 모른다고만 하지 말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요. 갑순 언니 흥분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형부!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한꺼번에. 민수가 어쩌다가 가끔 내 차 운전하는 것도 갑순 언니 얼마나 불안해하는데요. 아, 미안해요. 그 미처 생각 못했어요. 여보세요? 어, 너 안 그래도 내 연락 기다리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에 무슨 차가 있다는 거야? 없어? 확실히? 그래, 확실히 없더라니까. 얘 누구 왔다. 너 집에 와서 얘기해. 도대체 얘가 무슨 차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예,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아, 마침 여기 오시네요. 차현순 씨? 아, 예. 전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여보세요? 어, 민수구나. 박 선배님. 저희 팀은 신경 두 번이나 갔다 오는데 어떻게 레이 오빠 한 번이 없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 아니, 나는 비행 시간 때문에 다시 거길 갈 수가 없었고. 아니 그럼 그 차 땅으로 꺼졌단 말이야. 아니 솟았단 말이야.
너 지금 어디다 대고 성질 피는 거야? 차는 네 마음대로 사고 겉도 순 고물차. 야, 내가 네 그 뒤치다거리나 해준 사람이니? 어쨌건 뭐 어디다 대고 큰 소리 해 너? 이게 오냐오냐 봐줬더니 이제는 친구하고 이모하고 구별도 안 가니? 아 몰라 끊어. 웃겨 정말. 아이 얼마나 돈이 날려는 잠수를 차려고 이러나 진짜. 혜수 씨 조카 민수 씨잖아지. 예. 아 그 친구는 교양이 너무너무 없더라. 예. 우리 민수가 뭘 어쩔게요? 어저께 지 선생님 스튜디오에 와서도 막 대들고 큰 소리 치고 그러고 갔다? 아마 지명근 씨가 야단 맞을 일을 했나 보죠 뭐. 어머, 집안이 온통 다 이상하네?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래. 어떻게 손 아래 사람이 손윗 사람한테 큰 소리를 쳐? 막대먹은 집안이면 몰라도. 저한테 지금 기름 부으세요? 저희 팀도 한 번은 레이 오빠 주셔야죠. 조절 좀 해주세요. 와, 이거 나도 기름이 타네. 아, 도대체 뭔데 그래? 야, 물. 아, 울지만 말고 말을 해봐, 말을. 빈순아, 아들이 아니고 배신자야, 배신자. 이렇게 말해. 이게 도대체 뭐야? 난 앞으로 누굴 믿고 살아야 되니? 민수 걔는 나라도 갖다 빨아먹을 놈이라고. 어머. 아니, 이거 형부 유품이잖아. 민수가 이걸 맡긴 거야?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할 건지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 차를 찾아야지 결단을 해야지. 그럼 내일 다시 만나든가. 자, 넌 원래가 그렇게 양심이 없었냐? 뭐? 너 그 차 골고라는 거 알고서 판 거지 나한테?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그럼 왜 하필 내가 타는 첫날부터 말썽이 나냐? 그게 바로 네 운이라는 거 아니냐? 운? 그래, 그리고 또 유난히 차하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야, 나 지금 무지하게 더운 상태니까 농담하지 마. 야, 그럼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든가. 민 교수님 성격 너무 모르냐? 야, 그럼 앉은 채로 F 먹겠다고? 아, 야, 일어나. 어디 가게? 동네로 가서 차라도 찾아봐야지. 아유. 야, 혹시 견인된 거 아닐까? 너 세워놨다는 골목이 좁은 데냐 넓은 데냐? 넓은 데. 야, 그럼 견인된 거지 임마. 주차 위반? 그래. 아. 어쨌건 여러분들은 순전히 객실장을 잘 만난 덕분으로 다다음 주 동경 비행해서 레이오바 하루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이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훌륭하세요. 차혜순 씨?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뭐, 고맙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순 씨. 왜요? 경험인데요. 나도 참 차를 좋아했었거든요. 한참 어릴 때는 늘씬나 외제차 한 대만 봐도 가슴이 막 두근거릴 때가 있었어요. 아휴, 촌스러. 글쎄 뭐 속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남자들한테 차는요, 글쎄 뭐라고 얘기하더라. 자기와의 동일 씨? 동일 씨요? 그렇죠. 벤츠를 타면 나도 벤츠만큼 우월한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 다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도 잘 팔리는 거고. 남자들이 차를 가지고 싶어하는 건 곧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건희 씨는 왜 차를 안 사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합시다. 사연이 있으니까.
아, 그리고요. 민수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거 무척 힘든가요? 난 민수가 그저 어리광으로 집에다 차를 사달라고 했던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아 새벽 1시, 2시까지 그 큰 체육관을 혼자 다 청소하고 벌어 사는 건데 따뜻하잖아요. 체육관을 청소해요? 민수가? 그게 그렇게 힘든데. 아 아저씨 사정 좀 좀 봐주세요. 저희들 진짜로 학생이고요. 돈도 정말로 없다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요. 오늘 견인되면서 이상이 생긴 건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저희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이 사람들아 그거야 견인 행사 가서 따지야지. 그걸 우리한테 사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요. 친동생이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좀 싸게 해주세요. 예, 좀 네? 싸게 해주세요. 조금만요. 어머, 50만 원이면 싸네? 싸죠. 요새 50만 원짜리 차가 어딨겠습니까? 아, 싸면 뭘 해. 사지 마. 아, 왜요? 아, 그 조그만 차를 사다가 어떻게 타고 다니려고. 아, 당신은 바로 그 허풍이 문제라니까. 차가 작으면 얼마나 좋아. 기름 안 먹죠? 세금 적게 내죠? 주차하기 편하죠. 그럼!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당신 나이가 몇이야? 어? 나이를 생각해. 아이고, 내 나이 생각해서 당신이 뭐 한 3,000cc라도 뽑아줄 겁니까? 당신이 나보다 돈이 더 많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꼭 돈 없는 사람들이 차로는 허세 떨고 뒤로는 굶고 그런다니까. 아이고, 어쨌건 안 돼. 아, 왜요? 내년쯤 어떻게 내가 큰 맘 먹고 당신 차 하나 뽑아주려고 그랬으니까. 정말? 당신 진짜로? 봐서 돈이 좀 벌리면. 그래요 그럼. 기다려야지 뭐. 야 엄마. 너는 그 정신상태가 벌써 틀려먹었어. 어떻게 그 아버지 유품을 팔아먹어가지고 차를 사나 사길? 안 팔았어요 그 카메라. 왜? 아니 그럼 무슨 돈으로 차는 샀고? 값을 받았어요. 진짜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그래? 잘하는 짓이다. 아이고 50만 원 주고 차를 사가지고 그 다음 날 응? 수리비, 수리비에 견인비에 꿀꽉 30만 원 해먹고. 참. 아니 그런 거야? 아, 그럼 내가 50만 원을 주고 그 차를 산다 그래도 민수는 30만 원 그냥 고스란히 날리는 거네? 네. 잘한다. 잘해. 아이고 참. 저기 그 차 친구한테 다시 돌려주면 안 돼? 아유, 그 친구는 저한테 받은 돈 벌써 여행사에다 냈고요. 아 복잡해요. 저기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그 차를 사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 수리비로 들어간 30만 원 있지? 그거 내가 줄게. 아 당신이 왜? 그리고 차는 민수가 그냥 타고. 그래도 되겠어요? 야 임마! 아니 저기 외숙모가 민수 대학 들어갈 때도 양복 한 벌 못 해줬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돼. 팔아버려. 처분해. 아이 왜요? 아니 지금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나 신경을 써야지 말이야. 어디 벌써부터 옆자리에 태울 기집애들이나 생각하고 말이야. 어디 기집애들 하고 그냥 저 새끼. 어떻게 할래? 차 그냥 탈래 팔래? 타고 싶긴 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직 감당하기 힘드니까. 아유, 어디 차 살 사람 없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너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은 비록 차도 없이 살지만 어떻게 네가 우리 준이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뭐? 50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라고? 아, 아니 초보 운전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너나 그렇게 해. 우린 안 탔으면 안 탔지. 50만 원짜리 중고차는 안 타. 저기 그게요 나라 엄마. 제가 꼭 돈이 없어서 차를 안 산다기보다도 좌석 버스가 한 번에 가거든요 은행까지. 그래서 그냥 안 타고 버티는 거죠. 얘가 아주 당신 우습게 한다니까. 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지. 너 조심해. 있는 자의 오만은 없는 자의 비굴보다도 더 용서받기 어렵다고 그랬다.
너희 남편은 천만 원도 넘는 새 차 뽑아서 핸드폰까지 달고 다니면서 어? 어 세상에 여보 우리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야 용미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배 아프면 돈 벌어라 벌자고 우리도 그래요 벌어요 빨리 벌어서 소영이네보다 다섯 배 열 배 큰 차로 당장 뽑자고요 뭐 버스? 어머 어머 미안해 어머 난 농담한 거야 무슨 소리야? 민수 오빠 차 샀어? 아니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뭘 맡겼다고? 카메라 아, 형부 유품 있잖니 왜 찾아오긴 한 거지? 맡기고서 80만 원 빌려갔는데 90만 원 주고 찾아왔어요 아무 소리 말자 그 카메라 민수 지방에 갖다 넣어주고 지가 지 스스로 느낄 때까지 우리 모두 아무 말 말자고 응? 전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요 근데 언니 나는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뭐가? 뭐 건우 씨 말에 의하면 민수가 아르바이트에서 산 거래 차는 무슨 아르바이트? 아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대 뭐 수영장 바닥 청소, 헬스장 걸레질에 기구 닦기, 에어로빅장 거울 닦기, 바닥 닦기 뭐 아무튼 뭐 새벽 1-2시까지는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 요즘 늦게 다녔었니 민수가? 아니 시험 공부한다고 나가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녔대니 걔가? 아니 그럼 진짜로 이상한 거네 아니 전당포는 왜 간 거야 걔가? 아 알았다 그래 말해봐 뭔데? 아르바이트는 한 달이 지나야지 월급을 받잖아요 차를 빨리 사고 싶어서 그랬겠죠 뭐 어 그래 그거 말 되네 역시 우리 딸 머리가 정말 좋구나 그런 머리 좋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나중에 똑같은 집밖에 더 하겠니? 차 사는 게 뭐 나빠요? 학생이 차는 뭐하러 사? 요즘은 미팅을 나가도 차가 없으면 괄시 받는데요 설마? 진짜예요 애프터를 해도 여학생들이 받아주질 않는데요 차가 뭐죠? 아버지 차는요? 그러고 물어본대요 아이고 아이고 잘났다 잘 들랐어 갑순 언니 왜? 내 생각에는 뭐 요즘 세태 수정이 말도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그리고 또 남자들이 그 차를 좋아한대요 뭐 차하고 자기하고 동일시를 시킨대나 뭐 아무튼 민수 너무 야단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 아르바이트 하는 데가 어디래니? 가보게? 잘한다 잘해 엄마 누가 너더러 이런 짓 하랬어 이런 짓 하다고 너를 키운 줄 알아? 이게 뭐 어때서요? 그래 공부할 돈이 없고 밥 먹을 돈이 없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 하지만 고작 차 한 대 사자고 이렇게 죽을 똥을 싸니 네가? 밥 먹을 돈이 없고 공부할 돈이 없어도 했겠지만 잘 사고 싶어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자유를 사라고요 차가 너한테 뭔데? 네 우상이라도 돼? 그래요! 차 제 우상이에요! 전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옷 입는 것보다도 제 마음에 들고 잘 달리는 그런 차 한 대 갖고 싶다고요! 아버지 유품을 팔아치워서라도? 네 아버지가 제일로 소중히 여겼던 유품이야 너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국민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졸졸 쫓아다니면서 널 찍어주셨던 그런 카메라라고 팔아버린 건 아니에요 외삼촌이 그 카메라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내색도 않더라 나한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고 뺏고 싶어하더니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임자 없이 그저 놀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카메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더라 왜 그랬겠니?
왜 그랬겠냐고. 우리 모두는 마치 그걸 너희 아버지처럼 소중히 여겼던 거고, 아버지 엄마가 널 키우면서 순간순간 즐거웠던 때, 기뻤던 때 써봤던 그 도구를 그때 그 기쁨으로 그때 그 행복으로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넌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디? 어디론가 뒹굴려버려서라도 네 우상이랑 그 차 한 대만 사면 그것으로 좋겠단 말이야? 그래요! 전 그런 나쁜 놈이에요! 차 한 대만 사면 아버지가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나쁜 놈이라고요! 억지 쓰지 마. 넌 지금 가슴이 아파. 네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아니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건 제 차예요. 아버지가 쓰시던 그 골동품 카메라가 아니라 전 제 차 갖고 싶다고요. 그 카메라 차라리 팔아버릴 걸 그랬어요. 속 시원하게 비싼 거 받고 그냥 팔아버릴 걸 그랬다고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얘기를 했잖아. 부부라고 억울하면 돈부터 모으자고. 뭐야? 싸우러 가는 거야 또? 이대로는 분이 안 풀려서 도저히 잠도 안 온다고요. 아이고, 저 여자들은 뭔 셈이 그렇게 많은지. 셈이 아니라 적어도 무시당하고 살지는 않겠다 그거예요. 몇인 줄이나 알아 지금이? 늦으면 늦을수록 사람들이 자면 잘수록 좋은 거라고요. 어, 아이, 준희 엄마. 이봐, 김 여사. 아이고, 아이고. 아유.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아유, 나요. 아유. 뭐야, 이건? 보면 몰라요? 마요네즈. 그래, 돈 많아 좋겠다. 차 커서 좋겠다. 잘났어, 정말. 그래, 너 잘난 거 내가 동네 소문 다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준이 엄마.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들어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어, 왜 이래, 당신. 여가 해와여고 운동장이야? 아직도 여고생이야? 왜들 그래, 당신들. 하여간 우리 동창 중에 소영이만큼 뻣뻣한 애도 없으니까. 아마 내가 소영이네 차에 마요네즈 뿌려준 거 우리 동창들이 알게 되면 나 표창장 줄걸? 얼른 걸레 들고 왔어, 닦아! 여보! 못 닦어? 못 닦아요. 준이 깨워? 준이 깨워서 닦으라고 그래? 그래, 그러자. 저희 엄마가 무슨 짓 하고 댕기는지도 좀 알려줘야겠고. 준이 깨우자고! 어, 여보! 내가 닦으면 안 될까? 닦어, 얼른.
먹는다. 됐지? 된 거지? 이모, 나가자. 어? 너 이게 뭐야? 차 팔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도 안 하겠네? 장학금도 못 받는 주제에 돈이라도 보태야지. 학비가 좀 비싼가? 야, 너 밖에서만 그렇게 청소하지 말고 앞으로는 내 방 청소도 좀 그렇게 해라, 응? 내가 한 달에 2만 원은 줄게. 이모 방은 20만 원짜리야. 왜?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아유. 아이고 참. 엄마. 어, 언니. 언니가 닦은 거야, 차? 갔다 와. 어떡하냐, 오민수, 아굴에서. 봄나고 좋지 뭐. 더 잘 팔리겠다. 팔려고? 한대. 그대 내 곁에 빈 자리.